오늘 차좀 봐. 오늘 무슨 날이에요? 한글날을 위하여 우리 영어로 말하는 사람 벌칙 하나 사올까요? 영어 브랜드 막. 그러니까 그걸 한국말로 바꿔 읽어야 돼. 그러면 코스트코는 뭐라고 읽어? 코스트코는 대형 마트. 마트도 영어잖아. 그러네. 대형. 오, 마트는 뭐예요? 창고형 가구가 뭐야? 시장. 아, 시장이 맞겠다. 맞겠어. 오늘은 10월 10일 한글날 대체 휴일입니다. 휴일이다 보니 코스트코에 사람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갑자기 춥다 보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겨울 옷가지에 관심이 많아지겠죠. 유난히 옷을 고르는 분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한글로 어떻게 읽어요? 남성 체크 바지. 어, 아니 남성 집에서 입는 바지. 네모 바지. 그래, 네모 무늬 바지. 의외로 마트에서 순수 우리말만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네, 근육과 뼈를 만드는 데 좋은 단백질 가루입니다. 색깔이 예쁘네. 진짜 이런 색깔 잘 어울리거든요. 이거는 한글로 뭐라 그래요? 나성 후드티. 나성대학. 아, 나성대학. 네. 나성대학. 나성대학이 뭐야? LA 나성. LA를 나성이라고 그러던데 옛날에. 그치? 왜냐면 LA잖아. 라. LA를 소리나는 대로 나라고 읽고 캘리포니아 주를 성이라고 읽은 거지. 나성에 가면 편지를 써주세요. 두비두바 두비두바. 아메리칸 사이즈야? 아니야, 미국 사이즈. 미국 크기야. 오늘 방송 길어지겠네. 와, 이거 밑단바 바지. 근데 주머니는 없고 그냥 니트 조건데 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이것도 예쁘다. 이것도 예쁘네. 내가 신어도 될 것 같은데? 아동 양말인데. 아, 근데 나한테 신으면 맞을 것 같아. 저 라지가 맞을 것 같아. 10살, 12살은 안 맞지 않을까? 그래? 이쁘다. 근데 귀엽다. 엄청 도톰해. 이거 봐봐. 신스튜어트 양말 5쪽 2,000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10월 23일까지 9,990원. 색깔이 아주 딱 좋습니다. 제가 이거를 작년에 샀었는데 좋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다. 근데 완전 겨울용은 아니고 그냥 지금 딱 입기 좋은 정도? 보온용 보온되는 내복. 보온되는 내복이 돌아왔습니다. 5호? 가장 작은 사이즈가. 아, 사이즈. 아, 사이즈 안 되네. 사이즈. 가장 작은 크기. 작은 몸집. 이거 바지도 같이 파나 봐. 두 개를 같이 판 묶음 세트. 아니, 저기 구성. 구성. 우와, 너 멋있다. 너 멋있네. 그치? 밀키 태우면 좋아할 것 같은데. 벤츠야? 응. 오, 시네. 실리 베개 할인 5,000원. 지금부터 본연의 세일 상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베개는 바꿔도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 실리는 어떨까요? 두개 구성은 두 개에 24,990원. 언제부턴가 프로틴 하면 셀렉스를 기억하게 하는데요. 4,000원 할인 19,990원. 탁월한 보습감과 끈적임이 없어서 정말 오랫동안 사랑받는 대한민국 한방 화장품 수려한이 오래간만에 큰 세일을 합니다. 이번 달 말까지 하네요. 39,900원. 옆에도 있어. 근데 이 크림이 미백. 되게 좋은가 봐. 크림에 없어. 미백 주름 개선 플러스네요.
저학이네요. 아. 냄비입니다. 냄비. 근데 이거 시장에서 파는 거랑 뭐가 달라요? 같은 거예요. 근데 시장이 훨씬 더 쌌지. 그러니까. 아, 그래? 어우, 시네. 이거, 이게 이것만큼 맛있대요. 그때도 어떤 사람이 그 카트로 한 움큼 가져갔잖아. 이걸 사 먹어봤지. 그러니까. 아침에 먹어도 좋을 것 같은데. 좀 아침에 먹긴 양이 많은데 인스턴트 같은 느낌이 별로 안 나는데 뭐라 그럴까 MSG 맛이 좀 덜 난다고 그래야 되나? 또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2,000원 할인하네요. 16일까지 1,990원. 황금쌀 2,000원 할인. 근데 고모가 이거 쌀 살 때 이렇게 등급 보라고 그랬는데 상보다는 특이 좋은 쌀인 거 아시죠? 옆에 나란히 있는 삼광쌀, 특입니다. 삼광쌀 굉장히 유명합니다. 조금 비싸도 저희는 이걸 추천드립니다. 어우, 시네. 오늘 코스코에 커클랜드 화장지 구매하신 분들 엄청 많죠? 이번 주 커클랜드 화장지를 꼭 사셔야 되는 이유. 4,100원이나 세일을 합니다. 사실 커클랜드는 세일을 자주 하지 않거든요. 세일을 한다 해도 2,000원 혹은 3,000원인데 오늘 4,100원을 세일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크리넥스 비교해보시죠. 가격차가 많이 나죠. 오늘 왜 이렇게 세일을 하는 거죠? 한글날 기념이라 그런가? 5,100원이나 하나요? 많이 하네요. 많이 하는 거야? 원래 한 3,000원 정도 했는데. 제일 많이 해요. 살까요? 콜라는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요? 검은 물. 검은 탄산수. 검은 탄산. 뭐 스타벅스 이런 거 읽는 거 말고는 영어를 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다. 저기 광어회가 4,000원 할인. 엄마를 위한 샐러드. 그것도 있어. 우리말로 하셔야죠. 아, 모듬 야채. 아보카도와 모듬 야채. 외국 참외. 2,000원 할인해서 15,890원이네. 근데 이 쌀 어떻게 들고 갈 거냐고요. 이거 쌀. 어?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야? 늘 사는 거. 우리가 늘 사는 거. 모듬 야채 먹는다 그래? 북한말 같은. 어? 북한말. 살 빼기 모듬 야채. 살까기라고 하더라고요. 다이어트를. 살까기 많이 했구나요. 얼마나 음식이 입에 안 맞았으니 살까인 거 보라. 엄마 이거는 내가 자의로 깐 거야. 케이준 볶음밥 2,000원 할인. 숯불 닭고기 볶음밥. 어휴. 맛있어. 혼밥. 치즈. 이거 맛있어요. 김치 치즈 주먹밥. 이거 맛있어요. 지금 진짜 기대 안 했는데 너무 맛있어. 이거는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거 출출할 때 딱 먹기 너무 에어프라이? 맛있어. 이 치즈가 엄청 막 모짜렐라라서 이렇게 막 이런. 역시 에어프라이 하는 줄 알았어. 겉에가 약간 누룽지처럼 바삭해. 나이 드신 분들은 치즈가 들어가면 좀 느끼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모짜렐라 치즈와 매콤한 김치볶음밥이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햇반을 만든 회사고요. 맛있습니다. 매력적이에요. 매콤한 해. 매콤하고 치즈랑 매콤함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하나만 했어. 맛만 몰라고. 어우, 시네. 봄에 불맛 가득한 중화짬뽕이 2,000원 할인합니다. 9,990원. 만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4명이 먹을 수 있는데, 아, 그럼 도전해봐야죠.
먹어봐야죠. 강한 불에 3분 30초 만에 조리를 합니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먹어봤는데요. 매운맛 좋아하시는 분, 짬뽕 좋아하시는 분 추천드립니다. 저는 체크를 좋아합니다. 아니, 체크가 아니고 네모 무늬를 좋아합니다. 그 면찍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먹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재채기 나오고 막 이거 다 뒤집어 엎어. 그래서 아,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수청을 둘라. 여러분들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하셨나요?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래야 힘이 나서 더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 거거든요.